안녕하십니까. 자연을 통해서 그럼과 천연 농약을 만들어서는 순환 농법을 통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내 손으로 자신있게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농사 정보를 공유하는 텃밭 농부입니다. 예, 오늘은 그 11월 11일입니다. 빼빼로 데이네요. 예, 오늘 그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마늘의 첫 번째 옆면 시비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제가 키우고 있는 마늘밭입니다. 여러분의 영상을 통해서 밭 만들기 때부터 시작해서 마늘을 심고 그리고 1차 옷구름 주는 데까지 제가 영상으로 설명을 드린 바로 그 밭입니다. 네, 아직 이 텃밭 농부 채널에 구독 버튼을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러시면 이 텃밭 농부 채널에 더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많은 정보를 손쉽게 구해서 농사를 짓는 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자, 1차 옆면 시비입니다. 지금 현재 그 보시면 마늘이 이제 다 올라와서 크고 있는데 1차 추비를 했지만 여기 보시면 끝이 이렇게 노랗게 또 마르기 시작을 하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보면은 건강한데 지금 끝이 이렇게 노랗게 변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칼슘 성분들이 이 끝에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이 마늘도 그렇고 양파도 그렇고 쪽파도 그렇고요. 이 작물들이 이제 크는 데 필요한 게 이제 그 질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잎과 줄기를 키우는 데는 질소가 많이 필요한데 이 질소라는 성분은 또이 칼슘을 이동시키는 데좀 방해를 해요. 그래서 잎을 통해서 이 옆면에다가 시비를 하면, 즉 옆면에 비료를 뿌려주면 훨씬 빨리 흡수가 돼서 이 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타고 이 끝에까지 오는데 방해를 많이 받으니까 여기에 바로 주워 뿌리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즉 땅이 얼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좀 추비를 해서 한 3달간의 그 혹독한 겨울을 이 마늘이 견디면서 잘 자라는데 지금부터 도움을 좀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기에 옆면 시비를 할 재료는 바닷물 액비.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이 바닷물 속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물질들이 다 녹아서 들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염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희석량만 잘 맞추면 아주 좋은 그 천연 그름인데 이 마늘은 바닷물의 그 염분 장애에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줄 필요는 없지만 제 경험으로는 바닷물하고 물하고 1대1로 섞어서 줘도 전혀 해가 없는 그런 작물이고 농업진흥청의 연구 결과에도 최대 1대1로 줘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리기 때문에 오늘은 한 5대 1 정도로, 그러니까 20리터 한 말짜리 분무기에 약 4리터 정도의 그 바닷물을 넣고, 그리고 잿물 액비를 한 2리터 정도 넣겠습니다. 그 잿물 액비 속에는 칼륨과 칼슘이, 그리고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첨매암 액비, 첨매암을 우려놓은 첨매암 액비 속에도 많은 양의 미네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세 가지를 섞어서 옆면 시비를 하면 이 마늘의 끝에 이렇게 마르는 것들을 좀더 좋게 개선을 시켜준과 동시에 이 마늘이 튼튼하게 자라면서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곳은 이제 제가 오줌 액비랑 바닷물 액비를 그 보관해 두는 장소입니다. 자, 이것이 바닷물입니다. 이 바닷물은 바닷가에 갈 때마다 이렇게 말통 싣고 가서 길러다 놓으면 빨리 그래 변질이 안 되기 때문에 보관하기도 좋습니다. 여기 뽁뽁이 아시죠? 뽁뽁이. 이런 걸 이용하면 손쉽게 계량을 하면서 낼 수가 있죠. 그리고 요 페트병, 요게 생수 페트병. 여기 2리터 짜리입니다. 여기에
두통하면은 사리트 아닙니까? 사리트면 예, 한 마리짜리 말통에 또 한 통 더 빼겠습니다. 이 바닷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물질들이 다 녹아 있는 아주 좋은 그 예. 그럼입니다. 근데 이제 요걸 4리터 예. 요 4리터를 20리터 통 안에 넣으면 5대 1의 비율이 됩니다. 자, 요게 제가 사용하는 20리터짜리 한 말짜리 예. 충전식 그 동력 분무기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4리터를 넣으면 비율이 5대 1이 되죠. 5대 1이면 마늘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내년 봄에는 한참 클 때는 1대 1까지 해도 됩니다. 지금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5대 1 정도로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액비를 추가로 섞으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제 액비통입니다. 이 액비가 저 밑에 보시면 나무채가 많이 가라앉아 있죠. 예, 요게 잘 우러나 있는 잿물 액비입니다. 예, 여기에 뽁뽁이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2리터만 뽑아가겠습니다. 이 잿물은 뭐 발효 과정도 필요 없고요. 그냥 나무채를 이 통에 한 절반 정도 넣고 그리고 물을 가득 채워 놓으면 예, 이렇게 우러나면서 가라앉고 위에 맑은 액비만 이렇게 뜹니다. 예, 보시면 색깔이 노르스름하니 그렇죠. 예, 요게 칼슘과 칼륨, 마그네슘이 풍부한 잿물 액비입니다. 예, 알칼리성입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이거 갖고 빨래하는 데 쓰고 그랬잖아요. 이걸 갖다 썼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잿물 액비 2리터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천매암을, 천매암 액비를 한 통 받아오겠습니다. 자, 이곳은 이제 내 또 다른 액비통, 첨예암 액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효 과정은 필요 없이 첨예암 가루를 통에 담아서 이렇게 우려낸 겁니다. 그러니까 잿물 액비하고 첨예암 액비는 똑같이 우려내는 액비입니다. 자, 천매암 액비 2리터입니다. 자, 천매암 액비를 2리터.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바닷물 액비가 4리터 들어가고, 천매암 액비가 2리터, 그리고 잿물 액비가 2리터. 이렇게 들어가죠. 자, 요게 오일 전착제입니다. 그러니까 바닷물 4리터에, 천매암 액비 잿물 액비가 각각 2리터씩 그리고 요 오일 전착제 요걸 200ml 오일 전착제 200ml를 섞어주면 잎의 표면 장력에 의해서 잘 안 묻는 걸 개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다 채워졌습니다. 자, 이제 옆면 시비하는 요령은 여기 있는 잎에
앞뒷면으로 충분히 묻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뿌려주면 됩니다. 이제 오일 전착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 잘 젖으면서, 예, 잘 묻을 겁니다. 그렇죠? 예. 안 그러면 똘똘똘똘 말려 내리는데, 전착제를 섞었기 때문에, 예, 촉촉하게 착착 달라붙죠. 예.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일 전착제를 섞지 않으면 구슬처럼 똘똘똘똘 굴러 내려버립니다. 묻질 않고.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딱 잎에, 예, 달라붙어서 효과가 오래 갑니다. 잎과 줄기에 충분히 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이 구멍 사이로 내려가서 들어가서, 예, 뿌리를 통해서 또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늘을 지금 보시면 제가 이 구멍을 좀 손으로 넓혀 놓았죠. 그 어떤 분이 아이고 그 구멍을 일일이 다 어떻게 분리 주느냐고 하시던데, 좀 시간이 걸려도 벌려주는 게 좋죠. 예. 손으로 벌리는 방법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물론 뭐 대단위로 마늘 농사를 하시는 분은 뭐 어렵겠죠. 예. 그런 분들이야 뭐 비가 오면은 물이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은 스프링클러를 틀어놓고 계속 물을 주던가 하면 되겠지만, 우리 같은 이 텃밭 농부들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 이렇게 손으로 딱 벌려 놓으면 액비를 주는데 도움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텃밭 농부가 마늘밭에, 예, 칼슘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잎의 끝이 마르는 걸 개선시키기 위해서 옆면 시비를 했습니다. 자, 요 이제 잎을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촉촉하게 젖었죠. 예. 이렇게 전착제를 섞어서 뿌리면 이렇게 잘 달라붙습니다. 예, 이제까지 이제 옆면 시비를 통해서, 예, 여기에 끝이 마르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예, 아직까지 이 텃밭 농부 채널에 구독 버튼을 한 번도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이어서 또 여기에, 예, 주비, 2차 주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겨울나기를 하기 전에 스립발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작업에 대해서 연이어서 영상을 올릴 테니 손쉽게 그 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 정보를 얻어서 또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다음은 이 2차 그 우끄럼 주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이 마늘을 키우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